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유형 문제 6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Ctrl N 키를 눌러서 문제 1번의 툴 도구 활용. 이 문제의 JPG 사이즈로 파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400, 세로 500, 리솔루션 72, 인치당 픽셀,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이렇게 빈 작성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줘야 되겠죠? 가이드라인 100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파일에 Save As 하셔서 1번이라고 파일을 임시로 파일 이름 지정해서 저장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 6번에 해당되는 파일들 순서대로 불러와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2급-1 파일 불러올게요. 이 파일은 Ctrl A를 눌러서 모두 선택하고 Ctrl C 카피해 주시고 창 닫고 Ctrl V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배경의 화면에 대한 위치 지정은 따로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복제 및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제일 위 꼭대기 쪽에 있는 게 하나가 더 이쪽에 복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도구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선택하시고 브러쉬는 자, 5픽셀 정도보다는 조금 큰 9픽셀 정도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밑에 하드니스 이 강도가 100이 아닌 거로 되어 있다면 이걸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100으로 맞춰 놓고 작업을 하세요. 자,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를 해서 하시면 이 부분만 복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부분까지만 딱 복제를 하세요. 그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Ctrl J를 눌러서 붙여넣기까지 되는 바로 이 기능을 실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동 툴 하신 다음에 살짝 옆으로 움직여서 놓으시고 Ctrl T 크기 조절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Shift 누르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크기 조절을 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각도 조절 필요하시다면은 좀 각도 조절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놓으시고 불필요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깔끔하게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필요 없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지워졌죠? 다음 작업으로 쉐이프 툴로 나비 모양부터 만들 거예요. 그래서 T 밑에 있는 도구를 클릭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나비가 있는 쉐이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종류 중에 자, 네이처로 가볼까요? 자, 네이처로 가서 여기서 나비 모양 있죠? 나비 모양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드래그를 해서 나비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만들어 주신 다음에 스타일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 없음으로 바꿔 주시고 여기 옵션에서 이제 컬러 색깔을 지정을 해 주세요. FF66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 그리고 회전을 해야 된다면은 회전까지 여러분이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조금만 더 조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조절했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쉐이프 툴로 해서 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애니멀 선택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앉아 있는 새 있죠? 새큰 새부터 그릴 거예요. 큰 새를 이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새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스타일 없음으로 다시 바꿔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새 모양 있죠? 첫 번째 색깔 FF
9900으로 색깔을 지정을 해주고 이동 툴로 해서 새가 정확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지시되어 있는 게 베블 앤 엠보스로 경사와 엠보스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하신 다음에 다시 Al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동 툴 선택되어 있죠? Alt 키 누른 상태로 새를 살짝 옆으로 작은 새가 있는 곳으로 옮겨다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만들어진 Shape 이 카피라는 이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색상 지정되어 있는 값 있죠? CC6600이라는 거 입력을 해주시면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가 서로 마주보고 있지 않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하면은 새가 돌려앉게 됐죠? 그리고 크기도 좀 줄여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를 앉혀놓으면 새가 서로 보고 있는 것처럼 됐죠. 크기도 좀 조절이 됐고요. 회전도 필요하다면 살짝 회전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큰 새를 조금만 더 키워줄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을 해야 되니까요. T라고 써 있는 글자를 클릭해서 제일 위에 있는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입력할 곳에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할 건데요. 지시되어 있는 글꼴부터 바꿔줄게요. 자, 에이리얼에서 볼드체로 바꿔줘야 되죠. 볼드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35포인트 입력해서 엔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져 있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자, 여기 클릭을 우선 글자 입력을 다 해주셔야 되죠. 자, 코리안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서 트랜지션까지 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 자, 위쪽으로 옮겨 놓을까요? 해놓으시고 이제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를 3픽셀 선택해 주시고 컬러는 666600으로 지정을 해서 OK를 해 주시면 글자의 색깔까지 지정이 됐죠. 위치도 바꿔야 될 필요 없다면 바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좀 위치 조절이 필요하시다면은 위치 조절을 조금 해 주시면 되죠. 위치 조절하실 때 크기 조절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조절을 하면은 지시되어 있는 35포인트보다 작은 글꼴로 지정이 돼 버린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파일 원본 파일은 그냥 임의로 저장을 해 놓고요.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 되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서 가이드라인 없앴어요.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를 누른 다음에 포맷 JPG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파일은 자신의 수험번호 있다면 수험번호 그대로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이픈 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이픈도 한 다음에 이 문제의 번호 1번이죠.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파일이 너무 크다면은 최대 퀄리티가 8 정도까지 낮춰서 저장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야 돼요. 파일 저장 규칙에 보면은 40에 50으로 바뀌어야 되죠. 40에 50으로 이렇게 픽셀 단위로 바뀐 거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신 다음에 포맷 그대로 PSD 형식에서 파일 이름 지정하면 되는데요. 자, 이름 다시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JPG 선택해서 파일 이름 나왔죠. 이 상태로 다시 PSD로 형식을 바꿔주면 자동으로 확장자까지 다 입력이 됐죠. 이제 저장만 하시면 끝이 나요. 문서 닫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사진 편집 기초 문제 2번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컨트롤 N으로 새로운 문서 작성해야 되죠. 400에 500으로 만들어서 자, 창을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요. 자, 설명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임시 파일로 원본 파일 저장해 두셔야죠. 이렇게 임의로 이름 지정해서 저장해 주시고요. 파일 불러와야 되죠. 기출 문제 파일 두 번째 보면은 2급 다시 2 파일부터 불러와야 돼요. 이 파일은 배경으로 사용할 파일이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파일 불러와야 돼요. 보시면은 사과 파일이 있거든요. 2급-3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자, 이 파일에서 사과만 선택하면 되니까요. 자,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노란색 부분 클릭해 선택,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이 사과만 컨트롤 C로 복사, 이 창은 닫아주시고요. 컨트롤 V 이동 붙여넣기 했죠? 이제 이동 툴 선택을 하셔서 크기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좀 작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작게 조절을 하셨다면은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엔터 키를 누르면 컨트롤 T가 종료가 되죠. 사과 그림의 레이어 스타일부터 지정을 할게요. 레이어 패널 밑에서 FX 누른 다음에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서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사과를 녹색으로 보여지게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역시 밑에 레이어 패널 아래쪽으로 가서 가운데에 동그란 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을 해주시면 위에 이렇게 나타났죠? 휴 세츄레이션이. 그러면은 컬러라이즈를 클릭을 해준 다음에 녹색 쪽으로 이동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한80 정도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채도는 6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녹색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전체가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이휴 세츄레이션은 닫아줘 버리시고 레이어 다시 보이게 클릭해서 넓혀 주시고요. 여기에서 Alt키 누른 상태로 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2 사이에서 클릭을 해 주시면 이것만 녹색의 사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다음으로 액자 제작을 할 건데요. 레이어 1로 가셔서 배경을 Ctrl J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를 해 주세요. 그러면 복사된 레이어를 마우스로 끌어다가 제일 위쪽에 가져다 놓으시고요. 필터를 지정을 해주세요. 필터 텍스처에서 패치워크라는 거를 지정을 OK를 눌러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제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 선택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크기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문제들이 보니까 40 정도 상하좌우 여백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적당히 출력 형태하고 맞게 되더라고요. 자, 모서리가 지금 딱 각져 있죠? 이거 살짝 둥근 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살짝만 둥글게 해주면 되니까 셀렉트에서 모디파이 선택해서 스무스 여기에서 5만 입력을 해서 OK를 해주면 살짝 둥근 모서리가 모두 완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색상을 지워버렸고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로 다시 돌아가셔서요. FX 누른 다음에 스트로크 클릭, 그 다음에 사이즈는 5 입력해 주시고, 컬러는 0C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돼요. 영어로 0C0000.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보면은 드롭 섀도우 하나 더 있죠? 클릭 마저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사과가 문제의 출력 형태와 같이 안 보이고 있죠? 여기가 좀 잘려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무브 툴을 클릭한 다음에 사과 레이어로 다시 가주세요. 여기에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사과 조금만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시고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해 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레이어 패널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시 그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2급-4 파일을 불러와서
이 창에서 포도만 필요하죠? 배경을 클릭할 수 있게 역시 매직원드 툴로 노란색 선택을 해주시고 셀렉트 인버스에서 포도만 선택. 이제 컨트롤 C에서 카피했죠? 창 닫아버리고 작업창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자, 이동 툴로 가져다가 놓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컨트롤 T 한 다음에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은 크기 조절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조절이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시면 되겠죠. 이제 문자 입력을 할 텐데요. 문자 입력하기 전에 액자 이 부분이 이 그림자가 잘안 보이죠? 그래서 레이어 1 액자 만들었던 데에서 드롭 섀도우를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디스턴스 좀만 조절해 주세요. 사이즈도 좀만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약간 액자처럼 이 그림자가 보여지게 되죠? 자, 제일 위쪽 레이어 다시 선택해 주시고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T 눌러 주시고요. 글자를 입력할 곳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클릭한 다음에 글자 그 궁서체부터 바꿔줘야 되죠? 자, 궁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30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글자의 색깔은 99, 그 다음에 FF66이죠? 자,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자, 지정하기 전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죠. 레이어 패널 가서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획은 2픽셀이고요. 그리고 색깔은 00, 33, 33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해 준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주면은 글자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위에 옵션으로 다시 가셔서요. 이번에 와플을 지정해 줘야 돼요. 모양이 살짝 물결치는 모양이죠. 그래서 플래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구부리기는 조금만 더 크게 조정을 해 줄게요. 한70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고 OK를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이동 툴 클릭을 해준 다음에 위치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다면 파일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 세이브 그대로 해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 되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를 해주신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이제 JPG 파일 저장해야 되죠? JPG로 포맷을 바꿔주고 파일은 2번 파일로 이렇게 문제번호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그대로 하셔도 되고 8 정도로 낮춰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시고 40에 50픽셀로 바꿔줘야 되죠? OK 클릭. 그 다음에 세이브, 세이브 애즈를 누른 다음에 포맷 형식은 그대로 PSD로 해주시고 파일 이름을 끝에를 문제 2번에 해당되게 바꾸고 저장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문서 닫으면 두 번째까지 완료가 됐죠. 문제 3번 사진 편집 작업을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JPG 크기인 600에 400픽셀로 고쳐 주시고 OK 눌러 주세요. 그리고 창 이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파일 먼저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가이드라인 지정을 하시고 파일 세이브를 눌러서 세 번째 파일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 주세요. 이제 사진 편집에서는 배경색 지정을 해 주죠. 그래서 전경색에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정된 색상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OK를 눌러 주시고 Alt Delete 하면 백그라운드 자동으로 이렇게 색깔이 입력이 됐죠? 자, 그 다음으로 2급-5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2급-5 파일 불러왔죠? 그러면 이 파일은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복사 닫아주고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줬어요. 이 이미지는 필터 지정이 지시되어 있죠? 필터에서 아티스틱으로 가셔서 워터컬러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바로 OK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그림처럼 바뀌었고요.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흰색으로 클릭을 해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서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색상은 화이트 블랙이나 블랙 화이트 선택하면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해주시고 어떤 걸 선택했냐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위로 드래그 해야 될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맞게 그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급-6 파일을 불러와야 되는데요. 자, 2급-6 파일은 기와집이 보이네요. 자, 기와집에서 흰색만 빼고 이 나뭇가지 모두 다 선택을 하면 돼요.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고 더하기 해주셔야 되죠. 시프트 누르시고 오른쪽에 흰색 배경도 클릭. 그 다음에 선택만 반전해주면 되겠죠. 셀렉트 인버스를 해주시고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 이제 창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무브 툴 클릭하시고 위치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고 이제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딱 갖다 붙기를 원하신다면은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하시면 마우스력이 끝에 탁탁 이렇게 자석처럼 붙는 느낌으로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크기 위아래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FX 가셔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지시된 대로 설정이 됐죠. 다음으로 2급-7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 이 역시 노란색만 하면 되니까 매직 원드 툴로 노란색만 클릭하고 색상 반전해서 컨트롤 C로 카피하면 되겠죠. 창 닫아주시고요. 붙여넣기 바로 여기다 해주시고 이동 툴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이 정도 크기가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띄어졌죠? 엔터키 눌러서 크기 조절 끝이 났어요. 여기에도 지정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드롭 섀도우 오케이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2급-8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그 다음에 창 이렇게 옮겨 놓으신 다음에 똑같이 매직 원드 툴로 선택하신 후에 반전하시면 되죠. 셀렉트 인버스 하시고 컨트롤 C로 카피하시고 작업창에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하시고 위치 이동시킨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랑 위치 조절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오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쪽도 이 정도 오면은 될것 같네요. 엔터키 해서 위치 조절 끝이 났어요. 레이어 스타일 지정을 이번에는 베블 앤 엠보스를 선택을 해서 OK로 지정을 해주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문제 3번에서 그림 파일 불러오는 건다 끝이 났죠? 이제 그외 출력 형태 참조 밑에서 도형 만드는 거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가운데 쪽에 있는 지금 이 주전자 옆에 커다랗게 나타나는 무늬를 만들 거예요. 위에서 쉐이프 툴 옵션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어라먼트에서 OK를 눌러주시고 해당 도형을 선택해주시고 크기에 맞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그려주시는데 좀 이따가 회전을 시켜줘야 될것 같네요. 우선 스타일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타일은 바꿀 필요 없겠죠?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렇게 흰색 바꿔주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게 이너 섀도우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 바로 OK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T를 한 다음에 자, 모서리 쪽을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시켜줘야 돼요. 자, 회전시키는데 너무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크기도 좀 조절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컨트롤 T 한번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쉽게 조절이 가능하죠. 자, 이 정도에서 살짝 옆으로 좀만 더 돌려야 될것 같죠?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 주세요. 이제 이 레이어를 보시면은 주전자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이 쉐이프 2를 잡고요. 레이어 1 바로 위쪽까지 가져다가 정확히 그 경계선 있죠? 거기에다가 딱 가져다가 놓으세요. 그렇게 놓으시면 그림이 뒤로 이동을 했어요.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위치까지 완전히 맞춰주시면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두 번째로 된그 도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로 도형하기 위해서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쉐이프 옵션에서 모양을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 주시고, 이제 또 그려줘야 되겠죠? 오른쪽에서. 자, 이쯤 해당되는 위치에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자, 그렸다면은 기존 지정된 스타일 없애줘야 되죠? 그리고 색상 지정, 색상값 따로 안 지정돼 있죠?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색상 바꿔줘야 되죠? 클릭을 해서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 색상은 CC 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OK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거 더블 클릭한 다음에 006633 입력해 주시고 OK 하시고 또 OK.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에 앵글 각도는 90도 상태로 그대로 OK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스트로크 하나 더 있죠? 자, 스트로크까지 마저 합시다. 픽 사이즈는 2픽셀로 지정해 주시고 색깔은 F6개로 흰색을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오케이까지 마무리. 이제 한글을 입력해야 돼요. 한글 입력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한국 전통 문화의 미라는 글자 있죠. 자, T 해서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해놓고요.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 폰트 바꿔줘야 되죠. 자, 궁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둘게요. 그리고 40포인트로 바꾸고 엔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지정 전에 이제 글자 입력을 해야 되겠죠? 글자 입력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글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 글자는 다른 것보다 위쪽에 나와야 되니까요. 레이어를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제일 상단으로 가져다 놓을게요. 글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죠?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 또 색상을 두 가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네요. 왼쪽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색상값 지정을 해주세요. CC 0000 지정해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해주시고, 색상값 0033FF. 이렇게 OK를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 지정해줘야 되죠. 2픽셀 지정해주시고, 색상 하얀색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죠. 글자 위치는 지금 바로 이렇게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또 다음 글자 입력해야 되죠. 자, 역시 다시 타이프 할수 있도록 해놓고
코리아 뷰티라고 입력을 해야 되죠? 자, 큰 글자네요. 그러면은 밑에 커서를 놓고요. 글자 또 에이리얼이라는 글자, 영어로 되어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영문 폰트로 바꿔줬고요. 레귤러라는 거를 볼드라는 거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72포인트로 큰 글자니까 크기 크게 해주시고, 색상은 이렇게 F 4개하고 99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색상을 바꿔주시고, 글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글자 입력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 그 출력 형태에서 영문 사이에 그 어퍼스트로피가 거꾸로 된 글자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입력되는 글자로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하셨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자, 해당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지정 해줘야 되겠죠? 자, 스타일은 우선 스트로크부터 2픽셀 지정돼 있죠? 그리고 색깔은 모두 3으로 6글자 채워주고요. 그다음에 OK. 그리고 드롭 섀도우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OK 해주시고, 그리고 오파시티를 5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자, 숫자 5 한번 입력하면 자동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가 50으로 바뀌었죠. 자, 이동 툴 선택을 해서 마지막 단계로 위치를 정확히 좀 맞춰줍시다. 그런데 글자가 이번에도 아까 이 위쪽에 주전자 옆에 있는 무늬처럼 글자가 뒤쪽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밑으로 끌어다가 뒤쪽에다가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지금 쉐이프 2 위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글자 위치 이것만 이렇게 좀 맞춰주시면은 여러분들 작업이 끝이 납니다. 자, 했더니 글자가 너무 가려져 보이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이 좀 위치가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고,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절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해당 이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살짝 위로 이렇게 높이도 맞춰주시고. 자, 끝났죠? 그러면은 파일, 원본 파일은 저장하시고요. 이제 JPG부터 저장해야 되니까 뷰 클리어 가이드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세이브 애즈를 하셔서 JPG로 포맷 바꿔주시고, 세 번째 파일 저장을 해주고, 자, 이렇게 저장. 그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서 60에 40으로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세이브 애즈 하셔서 역시 포맷은 PSD 상태에서 3번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고 파일 닫아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같이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주시고요. 600에 400픽셀 크기로 작업창을 만들어주시고 창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가이드라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하신 다음에 원본 임시 파일로 4번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먼저 배경색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구 모음에서 전경색 색상을 F1, FF4, F로 지정을 해주시고 OK 해주시고 색상 바로 덮어쓰게 Alt, Delete를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바로 불러오죠? 2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이거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카피 닫아주시고, 컨트롤 V를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를 80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노란기가 도는 사진처럼 보여지죠? 자, 그 다음으로, 2급 다시 10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불러왔다면은 이제 이 파일에서 복조리 이 부분만 필요하니까요.
이 지금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터럴런스는 32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로 바깥쪽 배경색만 클릭. 그다음에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로 복사 창 닫아 주시고 컨트롤 V를 해 주신 다음에 이동 툴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와 그 회전 각도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도 여러분이 크기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로 드롭 섀도우라는 거 지정을 해 줘야 되죠? 오케이 해 주시고 다음으로 2급 다시 11 파일 불러와야 되죠? 항아리 파일이에요. 항아리 파일은 보니까 선택이 조금 다소 어렵게 되어 있네요. 이거는 펜 툴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펜툴 옵션에서 이 쉐이프 레이어 선택 안돼 있게 패스로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3개 항아리만 그대로 따오도록 하세요. 여기 눈 있는 부분도 그냥 항아리가 있다고 치고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선을 따주시면 돼요. 자, 작업 시작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패스 툴로 쭉 따서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작업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패스 가셔서 밑으로 가셔서 선택 영역 만들어주는 이 도구를 클릭을 해서 눈금 이 점선으로 이렇게 반짝이게 보이죠? 자, 그러면 컨트롤 C를 눌러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해주시고 바로 붙여넣기를 작업창에서 해주세요. 자, 이거 이제 필요 없죠? 그냥 닫기 해주세요. 저장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동 툴 이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가져다가 크기를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해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여기는 310 정도에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는 좀 내려가서 자, 여기에서 해주시고 높이는 한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 상태로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항아리는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드롭 섀도우부터 지정을 해줘야 되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아우터 글로우도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이제 2급 다시 12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부채 사진이네요. 부채 사진에서 역시 바깥쪽 부분만 선택하면 되겠죠? 자, 매직 원드 툴로 바깥쪽만 선택을 할게요. 나머지 선택 안된 부분들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클릭해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Select Inverse로 반전을 시켜서 부채만 선택을 했죠. Ctrl C로 복사를 해주시고 창 닫고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툴 해서 좀 이동을 하시고 Ctrl T를 눌러서 회전 좀 필요하죠? 회전을 해주시고 크기도 좀 줄여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 가서 조금만 더 줄여주면 될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옆으로. 네, 이 정도로 해주시고 엔터키. 부채에도 역시 FX 클릭을 해서 Bevel and Emboss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그림 2급-12까지는 끝이 났어요. 다음 2급-13 파일 볼까요? 2급-13 파일 보니까 밑에 출력 형태에 보시면은 꽃 아래 들어가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출력 형태 그 밑에 있는 것부터 작업을 할게요. 항아리 쪽에 빨간색 꽃 있죠? 꽃부터 작업을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 쉐이프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쉐이프 모양을 먼저 바꿔줘야 되죠? 자, 꽃이니까 네이처에 있겠죠? 자, 여기에서 해당 꽃을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플라워 3이 해당되는 꽃 그림이네요.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우선 놔두세요. 그리고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꽃 색깔부터 바꿔줘야 되죠? 색깔을 먼저 지정되어 있는 FF0000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꽃 위치를 문제지하고 같게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또 보시면 사람이 들어가 있는 꽃, 그 동그란 꽃을 또 쉐이프 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네이처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꽃이 보이죠? 플라워 6이네요. 이거를 갖다가 자, 타원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쉬프트 누르고 그리면은 똑바로 그려져요. 자,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좀 크게 그리면 될것 같죠? 자, 이 정도로 그려줬어요. 좀만 더 크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스타일 먼저 다시 없애주시고요. 색상부터 다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자, 색상 값 따로 지정 안돼 있죠? 그러면 임의 색깔,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부터 지정. 3픽셀 크기에 FF6600으로 지정하면 되죠.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한 다음에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툴 누르고 위치를 좀 다시 맞춰주세요. 자, 이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꽃 안에다가 사진 넣어야 되겠죠? 2급-13 파일 불러오셔서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해서 창 닫고 붙여넣기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자,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크기 좀만 조절해 놓을까요? 좀만 조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키 누를게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5와 쉐이프 2 사이에 경계선에서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한번 해주면, 자, 사람만 안쪽으로 들어갔죠? 크기 조절이 좀더 필요하다면은 여러분이 다시 좀만 더 조절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제 오른쪽 항아리에 있는 태극무늬 비슷한 거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쉐이프에서 모양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자, 이쪽에 없기 때문에 심볼 쪽으로 가볼게요. 심볼 쪽에서 태극무늬로 보여지는 이런 무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역시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동그란 그런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렸다면은 이동 툴로 살짝 우선 옮겨 놓을까요? 다시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색깔 먼저 바꾸기 전에 스트로크 먼저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 줄게요. 색깔은 자, 따로 지정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색깔은 이것도 역시 임의 색깔 상태로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해야 되죠. 자,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실행을 해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이 색상 클릭하고 왼쪽 아래부터 색상을 더블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FF6600 해주고 오른쪽 아래도 역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FF99 이렇게 지정을 해준 다음에 OK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정해 줘야 되는 게 드롭 섀도우를 지정해 주시고 OK를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무리가 됐죠? 위치만 살짝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쉐이프 툴로 만드는 거 모두 다 만들었죠? 그리고 이미지 모두 다 작성을 했어요. 아, 그런데 아까 보니까 2급-13 파일을 이꽃 안에 넣고 텍스처라이저를 안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2급 이 이미지를 다시 클릭을 한번 해주어서 레이어 5이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고 필터에서 그
다음에 텍스처 가서 텍스처라이저를 한번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주면 끝이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효과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T 눌러 보시면 호리존탈 타입 툴 있죠? 이 상태로 가로 글자를 입력을 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우리 것을 사랑하자부터 입력을 할 거니까요. 거기 첫 글자 나타나는 곳에 클릭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할 건데, 글자가 도듬체죠. 도듬이라는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 33포인트.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지정을 하게 돼 있죠? 자, 레이어 6돼 있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제일 위로 가도록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스트로크부터 지정을 할게요. 스트로크는 2픽셀 지정이죠. 그리고 색상은 그라디언트 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필 타입이라는 거를 컬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라디언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할 때처럼 이 그라디언트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색상을 또 클릭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지정할 때하고 똑같이 왼쪽부터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CC 0000 입력을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006600을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시면 되죠.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시면 다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동은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거 보시면은 다음 글자 입력해야죠. 다시 T 눌러 주시고, 글자를 입력할 곳에 커서를 놓고, 그 다음에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생활 곳곳에로 시작하는 글자는 굴림이라는 글꼴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 선택을 해 주시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보시면은 003399예요. 오케이 해주시고, 그리고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레이어 6이라고 되어 있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FX 밑에 가서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3픽셀 크기 지정해주시고, 색깔은 다시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지정, 드롭 섀도우 있죠? 클릭해서 OK를 해주시면 이거요,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위에 옵션으로 가셔서 이번엔 와프 지정해 줘야 되죠? 자, 스타일을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한40 정도로만 살짝 좀 줄여줬어요. OK를 눌러주시고, 자, 이동 툴 선택을 해서 글자의 위치를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역시 또 글자 입력이죠. 마지막으로 남은 Enjoy Korea라는 글자를 대문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글자가 나타날 곳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위에 클릭됐는데 다시 T 누르고 밑에 쪽에 가서 클릭을 해줄게요. 글자 나타날 곳에 커서 깜빡이는 상태에서 이제 영문이니까 영문 폰트 지정되어 있죠? 에리얼 선택해 주시고, 글자는 볼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7포인트 지정해 주시고, 색상은 003366이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글을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Enjoy Korea 입력을 했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6으로 되어 있는 것도 클릭을 하시면 Enjoy Korea 나왔죠? 자, 이 부분 아우터 그룹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하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 곳곳에라는 위에 글자처럼 또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위 옵션에서 가서 스타일을 이번에는 아크 밑에 있는 아크 어퍼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모양이.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50% 그 상태에서 OK를 눌러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조절하면 안 되죠? 이동 툴에서 크기 조절하면 폰트 크기 바뀌니까 그냥 이동 툴로 위치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하고 끝내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원본 임시 파일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그래서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에서 가이드 선 지워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를 한 다음에 JPG부터 저장이죠. JPG를 파일 이름 규칙에 맞춰서 4번 문제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파일 사이즈는 한8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인 거를 60에 40으로 이렇게 바꿔줬죠. 오케이 하신 다음에 파일 이제 PSD 제출용 파일로 바꾸시면 되죠. 파일 이름은 동일하게 규칙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고 저장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파일 닫아주시고 여태까지 저장한 파일들 다반 파일로 전송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는 기출 유형 문제 7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